안녕하세요. 성우 육매장입니다. 이거는 이제 홍산 마늘, 마늘 중에서 이제 자르지 않고 한 100개 키워가지고 이제 주화씨를 받았습니다. 이거는 마늘 중 하나하나가 이렇게 반만하게 이제 씨가, 주화씨가 생겼는데 이거 한 개 정도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이제 주화씨가 달려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에 심으면은 도야 마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도야 마늘을 이제 내년 6월 달에 캔 거를 이제 가을에 심으면은 이제 통 마늘이 되겠습니다. 요거 뭐 10개만 해도 막 1500개 정도가 나오니까 요걸 갖다 심을 때 그냥 고를 키고서 뿌려서 살짝 덮어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마늘 비닐 구멍에 10톨씩 넣어가지고 거기서 도야 마늘을 이제 한 70% 발화율이 되면 한 7개, 6개 정도를 이제 수확을 해서 그걸 하나씩 마늘 구멍에다 심으면 이제 홍산 마늘 이제 한 통씩 생기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바이러스도 덜 걸리고 병충해에도 더 강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보통 하나가 이렇게 요 이제 쌍으로 붙은 것도 있고 이제 이대로 붙은 것도 있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너무 미리 자르지 말고 한쪽에다 잘 마늘을 자르지 말고 10개고 100개고 이렇게 남겨 놓으셔가지고 조금 더 여물었을 때 이 마늘 수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 마늘 쪽을 안 자르고 이 주화 씨를 키우게 되면 마늘은 예, 굉장히 작아지니까 그런 건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늘통이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0g 나간다 그러면 마늘종을 키웠을 때는 한 3, 40g 밖에 안 나가게 됩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